네, 코스닥 시장이 상승 출발해서 오늘 현재 지금 약간 하락 반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용식 코스닥 시장 본부장, 빈기환 명지대 교수와 함께 코스닥 점프업의 조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본부장님, 이렇게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한달 남짓 됐는데, 그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재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이제 화두 중에 한 가지가 창조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신정부 들어서서. 그 창조 경제의 주역이 중소기업이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아젠다 속에 보면 기술 기업 중심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런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신뢰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 현재의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의 문제 중에 계속 이제 거론됐던 부분이 건전성 문제인데. 이 건전성 부분도 꽤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저희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를 운용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245개의 부실 기업이 퇴출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한 213개 정도의 아주 프레쉬하고, 경쟁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건전성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상장되는 그 기업들을 보면 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수익력 차원에서도 아주 이제 강한 그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더불어 시장의 건전성, 특히나 좀 이렇게 좋은 질 좋은 기업들의 필터링이 한번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이제 강세 배경이라는 분석이신데요. 그렇다면 빈 교수님, 올해 정말 코스닥 시장이 어떤 장기적인 부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창조 경제라는 그 용어가 이제 새로 등장했을 뿐인데 사실 그런 그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뭐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부나 유사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상 인적 자원 중심의 어떤 그런 기술 및 지식 기반의 그런 그 산업의 중요성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제 신정부의 창조 경제라고 하는 그 모토와 그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창조나 창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잘 주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 창조 경제에 좀 부합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정부의 그런 그 창조 경제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그 요즘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듯이 뭐 근거 없는 좀 장밋빛 미래나 이런 것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000년 초반에 그 IT 버블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코스닥 지수가 1000까지 오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사실 폭락을 해가지고 여지껏 뭐한 500, 600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부가 그 창조 경제가 잘 부흥하고 좀 진흥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제적인 환경을 좀잘 갖추고 그리고 이제 좀 낭비적이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면서 그 창조 경제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그 코스닥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창조 기업들이 그야말로 어떤 그 자발적인 그런 창조와 창의 노력이 어떻게 그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느냐 여기에 좀 크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맞아요. 코스닥 천 이야기 나오는 분, 뭐 최근에 그 시장도 못 보셨던 분들은 코스닥이 천이었어 놀라실 만큼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코스닥 550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동안도 과거 코스닥 시장에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과거 부진했던 원인을 또 살펴봐야 또 향후에 대한 전망을 논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코스닥 시장의 침체 원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최근에 금융위기 때문에 그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만 뭐 침체된 것은 아니고, 물론 유가증권 시장은 2007년 내지 2008년도에 최고치 거의 뭐 이르러 있지만 아직 뭐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뭐 그런 수준까지는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처럼 이제 그 신기업이나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뭐 하여튼 기술주 등 이제 상장되는 이른바 이제 신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자스닥이나 뭐 캐나다의 뭐 TSX나 뭐 영국의 AIM 뭐 이런 그 신시장들이 있는데 그래도 신시장들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뭐 하여튼 위험 대비를 볼 때 가장 그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시장 중에서 나스닥 다음에 시가총액을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또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적으로는 왜 유가증권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못 미쳤느냐 뭐 이런 그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지난 정부가 좀 과도하게 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던 탓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게 아주 뭐 본질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기대나 전망이 좀 사라졌고 그리고 어떤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겠다라는 뭐 이런 어떤 역동성이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뭐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안전성을 좀 택한 그런 결과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과거에 코스닥 시장이 좀 침체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자체도 좀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시장의 중요한 핵심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참여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작용했더라는 건데요. 하나하나 그러면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니까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정부 정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식 본부장님, 코스닥 시장 기대감 올해 이렇게 크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보다 있고요. 또 창조 경제 속에서 과연 어떤 활성화 정책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정책들에 관한 부분 어떤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까? 예, 새 정부에서 지난 2월 21일 날 발표한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창조 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꼽았고요. 또 경제 운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쌍끌이 체제로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중소, 중견 대기업 이런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순환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또 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제 그 등의 세 가지로 지금 중요 내용을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이제 과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하고 이제 상당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 어떤 얘기냐면 그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원이 아니라 육성이다. 네. 육성을 하고 이 그 중소기업이 경제 부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상당히 좀 이 파급 효과 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그 눈을 돌려보면 이 중소벤처기업 중심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이었는데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활성화되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그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 육성이 그 신정부의 정책 목표하고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기대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아직은 신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대안이라든지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조금은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빈기범 교수님, 정부의 이런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중소기업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굉장히 뭐 100% 공감하고 굉장히 그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고 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상당히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실제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현할지가 이제 요게 문제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정부가 안 했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신보, 기보, 중진공,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모태펀드 등을 통해서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규모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그 정부 어떤 재정자원을 어떤 중소기업으로 더 뭐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는 그런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그 민간 금융시장 쪽에서 뭔가 이제 그 어떤 민간 자발적인 어떤 시장 자발적인 그런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뭐 이런 방안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그 효과성이 있고 좀 더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뭐 상장 기준 완화 같은 뭐 이런 것들 이런 정책들이 있겠는데 뭐 사실 이게 잘 돼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뭐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뭐 시장 기반으로 잘 그 성장을 하고 네. 뭐 부가가치를 또 창출을 하고 뭐 그런 와중에 정부 재정도 뭐 절약할 수 있고 뭐 세수도 늘어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장 기준의 어떤 적정선을 이제 찾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뭔가 그 중간적으로 개념적으로 뭔가 그 최적의 어떤 수준이 있을 텐데 이걸 네. 뭐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학계에서는 이제 그 뭐 이제 극단적인 그 어떤 의견이기도 한데 이 시장의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고 자기 돈이 이미 다 물려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아예 무슨 상장 기준 자체가 필요가 없다거나 더 나아가서 뭐 공시조차도 뭐 필요 없다라는 뭐 이런 그 학계의 주장들도 그 있긴 하지만은 뭐 사실 그걸 믿고 이제 어떤 제도적인 실험을 하기에는 좀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사례는 그 영국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AIM이라고 하는 시장이 상당히 특이한 게 상장 요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하고 그 상장을 주선하는 이제 증권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복합적인 어떤 그 인터랙션이 이제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시장인데 뭐 하여튼 이 AIM이 아주 뭐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예. 뭐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상장 요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뭐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기업이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심각한 문제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제 대주주가 어떤 투자자 시장 이제 기만하고 속이고 뭐 이런 그 행위들이 네. 문제고요.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뭐 좋은 성과가 나올 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그 코스닥 시장에서만큼은 이러한 그 어떤 시장을 그 시장하고 기망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장 조건 자체를 좀 강하게 해서 괜찮은 기업들만 선별을 해서 올리느냐 아니면 일단 시장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관리 감시를 잘하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중소 그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좀 완화하는 그 기준에 대한 이해가 좀 중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상장 기준 완화 조건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부분이 기술 특례 상장 같은 또 상장에 대한 재무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기술 위주로 그 판단 기준이 좀 전환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보면 투자를 좀 유치하고 성공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겠다 이런 건데 얼핏 우리가 99년, 2000년 그 벤처기업 붐, 과거 벤처 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또 실패했던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제2의 벤처 붐, 이번에는 좀 성공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역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그 누적된 어떤 성과라든가 현재 자산을 보고 어떤 그 신용거래가 어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미래 자산을 담보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이 신시장은 더더욱 그야말로 뭐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상당한 그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 미래의 자산을 담보로 거래가 되는 것이 그 코스닥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 그 실물 경제의 경기라고 경기 그 비즈니스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현재 그 경기 침체 사이클이 뭐 상당 진행 중인데 여기서 급작스럽게 이제 벤처 붐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 벤처 기업이 창출하는 그 부가가치가 급작스럽게 우리 그 침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네. 뭐 이런 그 기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상당히 이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 뭐 이런 상황 속엔 더더욱 이제 벤처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들이 더더욱 이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거래가 되는 그야말로 그 어떤 미래 자산을 담보로 거래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그 장밋빛 미래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그 현재 그 실적이 바탕이 좀 돼야 그런 어떤 보수적인 그런 부분이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 벤처 기업들의 수가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벤처 기업 수가 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전 같이 어떤 버블로 끝나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벤처 붐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벤처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넥스 시장의 설립입니다. 벌써부터 상당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그 코넥스 시장 개설에 대한 진행 상황과 또 개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영식 본부장님, 여기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성과에 대한 그 언급을 하기 전에 네. 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정시에
코넥스라는 시장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코스닥 상장하는 기업들 그 이 상장 소요 기간을 보면 한 14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업가들이 기업을 설립을 해서 14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코스닥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미국하고는 달리 이제 저희 우리나라는 보니까 벤처 캐피탈 그 모험 자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IPO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코스닥에 상장을 하든지 유가증권 시장을 상장을 하든지. 근데 미국은 또 거의 반대로 M&A가 한 80%가 되고 IPO가 한 20%인데 저희들은 네. 그게 거꾸로 M&A가 한 20%에 남짓하고 네. 그 IPO가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했냐면 이 벤처 캐피탈들이 그 아주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금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성공하면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상장을 해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이 가능한 기업, 이미 이제 승숙 단계에 들어간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예. 그 실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은행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기 전 단계 기업들은 그러면 또 이제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무 구조는 더 나빠지고 이런 그 아주 악순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이 좀 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예. 그 회수하는 걸 받아주는 시장, 그 세컨더리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저희 시장도 보면 이 그 성장 과실만 가만히 따먹는 게 아니고 일부는 리스크도 테이킹을 하고 그 힘들어하는 기업들을 도와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넥스를 저희들 고안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그 2011년 말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다 대고 이 중소기업 전용 그 현재 코넥스죠. 코넥스 시장 네. 개설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했고요. 그때 마침 이제 정부 쪽에서도 중소기업 금융 환경 혁신 대책이란 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분을 추진이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 2월 22일 날 금융위에서 관련된 규정안을 다 승인을 받았고요. 네. 또 지금 현재 그 지정 자문인이란 제도가 있는데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증권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심사 중이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그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걸로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상장할 기업들 준비 그리고 이제 투자할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예. 그 이 관계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금년 상반기 말 정도에는 예. 시장을 개설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로 좀 미루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뭐 관심이 뜨거운 건 누구도 뭐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비판적인 이야기도 한번 또 여기에 대한 해석점을 해봐야겠죠. 스펙이라고 하죠. 과거의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사례를 들어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또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코넥스 시장에 대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조금 중소기업의 진정한 자금 조달 창구로 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 이 스펙이 그 어떤 투자자를 뭐 대상으로 뭐 사기를 치거나 뭐 그 자체적으로 뭔가 그 역할을 하기 제도적 허점이 있었거나 뭐 그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스펙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될 때 그 투자자들이 어떤 제품 무슨 어떤 신상 나오듯이 예. 뭐 여기에 그 대단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당히 그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폭등을 하고 또 이제 폭락을 뭐 거듭하고 그랬었었는데 사실 그 스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좀 기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IPO 수요가 없다 보니까 어떤 스펙을 통한 그런 어떤 우회상장 방식을 죄송합니다. 우회상장 방식 유형의 어떤 IPO조차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현재 스펙의 뭐 그 자체적인 성과는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코넥스도 사실 이제 이게 무슨 어떤 제품 신상 나오듯이 이제 그야말로 그 착각을 하고 뭐 그런 게 그런 어떤 시장 반응이 좀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신정부 정책을 통해서 나오는 이거에 이제 뭔가 대단한 뭔가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또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그 시작과 동시에 네. 뭐 초단기적인 또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은 아하.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만 참가하는 네네. 방식으로 시장을 그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우려는 좀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보완 장치가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라는 해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 코넥스 시장이 함께 등장했던 부분들인데, 코넥스 시장이 만약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제 이후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넥스와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세 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감 지금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가져도 좋고요. 네. 좋고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넥스 시장이 없을 때 예. 이 코스닥 시장에 오기까지 14년이 소요가 된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14년에서 한 3~4년 정도를 벤처 캐피탈이 이제 좀 그 책임을 져주는 그런 구도였는데 예. 코넥스 시장에 들어오면 그 현재 벤처 캐피탈이 이제 책임져 주는 그 상장 전 3~4년 정도를 코넥스 시장이 이제 책임을 져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7년 정도 됐을 때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주고, 예. 그 회수가 되는 10년경에 이제 그 코넥스에 상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이 저희 경제의 큰 틀로 봐서 그 신생 기업들이 이 성장해서 이제 성숙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툴이 상당 부분 이제 보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넥스와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벌써 새로운 시장 하나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든든해지는 느낌도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코스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넥스 시장은 그렇다고 치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뭐 우리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최 본부장님의 그 안에는 예전에 과거에 질적으로 안 좋았던 기업들이 퇴출된 이야기 또 질 좋은 기업들이 다시 들어온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코스닥 상장사는 대표적으로 머니게임, 배임 횡령 이런 문제들 많았던 것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이런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조차도 조금 완화되고 좀 새롭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제 새로 도입되는 코넥스 시장도 그렇고, 뭐 정규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그 규제 수준이 낮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거래나 공시상의 어떤 규제라든가 뭐 어떤 상장 요건상의 그런 규제 완화는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중소기업 분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그 경영자나 대주주 등의 그런 내부자가 어떤 그 저지르게 되는 어떤 사기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물론 사전적으로도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사후적으로도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 엄벌에 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도 그렇고 코넥스 기업도 그렇고 사실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제대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거기다가 뭔가 그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어떤 그런 불확실성까지 더 더해진다. 예. 그러면 사실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주식 시장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제 예. 코스닥 시장만큼은 그런 그 내부자 거래라든가 어떤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든가 어떤 주가 조작이라든가 어떤 거짓 그런 그 품문을 유포하는 등의 그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또 규제나 감시 정책도 역시 조금 새롭게 등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 개설과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두고 사실 그 시장 참여자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들의 의견은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례로 코넥스 시장의 지정 자문인 제도를 두고 이제 말이 좀 많은데요. 수익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지정 자문인 관련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좀 전에 질문, 우리 빈 교수님께 드린 질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거래소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상장 심사를 할 때 중점을 두고 보는 것 중에 한 꼭지가 이제 그 CEO의 도덕성, 예.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이 존중,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09년부터 245개 기업이 네. 퇴출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장 폐지를 해보니까 기업을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으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을 폐지를 했는데 그 기업을 나쁘게 하고 폐지까지 이렇게 한 그 주축 멤버들이 다른 기업으로 또 뛰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장,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이 시장 건전성을 제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명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이터베이스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200명 정도가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자료는 이제 저희들이 상장 폐지 심사를 할 때라든지 그 신규 상장 심사를 할 때 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이든 코넥스든 이 시장에서 그 최고 경영진의 어떤 불건전 행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상당히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는 네, 네. 안도감이 드네요, 저는. 네. 예. 그럼 제가 네. 예. 그 지정 자문인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현재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총 이제 26개 정도 되는 증권사가 이제 지정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총 23개 증권사가 신청을 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신청한 이유를 보니까 이제 신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한 가지다. 이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지정 자문인 의 어떤 역할이 그 증권사의 수익 차원에서 충분한 시장 발륨이 될 거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증권사들에게 지정 자문인 역할을 부여를 했을 경우에 으흠. 경쟁만 과다해질 뿐이지 그 자체 그 이 수익력이 확보되는 그런 규모는 아니다. 그런 판단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일단 숫자를 좀 제한을 하고요. 그 다른 이제 이 지정 자문인의 어떤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지정 자문인 역할을 하고 나면 이 기업들이 코넥스에 있던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그 IPO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관 회사로 연결시켜주는 네. 그런 걸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코넥스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지정 자문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그 지정 자문인이 맡고 있는 종목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있으면 저희 거래소 차원에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지정 자문인한테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코스닥 시장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수급이 요즘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최범 부장님 제가 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100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코스닥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100조라는 걸 좀 클리어하게 그 수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으로 100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우아한 존재가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 현 정부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을 재편하겠다 네. 이런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코스닥 시장이 아까 우리 빙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과거 한 4년 정도 이렇게 450에서 550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 중에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량 기술주가 없어서 네. 그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될 거다 이거고 그래서 우량 기술주가 유치가 되면 이 상품의 대상 지수로 쓸 수 있는 지수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참여가 더 촉진이 되고 그러면 시장의 안정성이 좀 그 좋아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외국 기관들의 참여가 낮다 보니까 개인들의 위주 시장이 됐고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선순환으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긍정적인 뭐 기대감이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빈기범 교수님의 의견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빈 교수님이 생각하는 코스닥 시장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뭐 국내 시장끼리 뭐 경쟁을 한다는 건 조금 좀 뭐 우스운 얘기겠지만은 언젠가는 그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그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그런 뭐 시대가 오면은 상당히 그 네.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그 장밋빛 미래만으로 지금은 뭔가 성장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루빨리 그 성과를 만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의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위험 네. 감소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답을 하는 그런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와중에 뭐 하여튼 정부 정책과 잘 맞물려서 네. 코스닥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뭐 언젠가는 뭐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아까 나스닥 다음에 두 번째 시가총이라고 그랬는데 뭐 예. 나스닥 이상을 넘어서는 뭐 그런 시가총의 시대가 온다면은 뭐 한국 경제가 이미 상당히 그 뭐 선진국 뭐 최고 선진국 수준에 진입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질이 좋다라는 건 다들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정부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두 분이 말씀하신 밝은 코스닥 시장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